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이 그림이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시칠리아 섬의 그 주도시인 팔레르모에 가면요. 이런 세라믹 인형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인형들은요, 팔레르모 공항 내에 있는 그 가게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팔레르모 시내 안에 다니다가 어떤 기념품 가게 앞에서 찍은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인형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팔레르모에요. 이런 인형들, 즉 사람 머리를 한 인형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요, 테스타 디 모로라 그래요. 이 테스타는 뭐냐 하면은 머리라는 뜻이고요. 모로는 모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로의 머리, 모로의 얼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 모로의 얼굴, 모로의 머리가 팔레르모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뒤에는 아주 슬픈 시칠리아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이 모로의 얼굴은요. 한 개에 뭐 몇십만 원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인터넷에 가서 정말 예쁜 이 모로의 머리 이 세라믹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름다운 시칠리아 처녀의 사랑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서기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시칠리아 이야기예요. 그때 시칠리아는 모로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이 시칠리아의 주도시 팔레르모에는요, 칼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의 칼사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아랍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랍의 지배하에 있는 이 칼사에 어떤 아름다운 시칠리아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아름다운 시칠리아 처녀는요, 자신의 집에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꽃을 가꾸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모로 청년이 이 집 앞을 지나게 되고 이 아름다운 시칠리아 아가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칠리아 처녀를 보는 순간 이 청년은, 이 모로 청년은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이 아름다운 모로 청년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이 시칠리아 처녀, 가슴이 설레이면서 바로 이 아름다운 청년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젊은이는 서로 사랑에 빠져서 정말 아름다운 나날을 같이 보냈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랍에서 온 이 모로 청년은요, 아주 커다란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밀은 뭐였냐 하면요, 그 자기 나라에서 그 동방에 있는 자기 나라에 그 가족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사람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얼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 시칠리아 처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정말 배신감과 실망과 그가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질투에, 배신감에 몸을 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 처녀하고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게 된이 시칠리아 처녀는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너무나 그와 함께 잊고 싶은 생각에 이 모로 청년이 자는 동안에 그를 죽인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잘랐어요. 그가 자기와 오랫동안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자기의 발코니에 그 머리 모양으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지를 심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이 바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죠. 그런데 이 바질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요. 이 모로 청년의 머리로 만든 화분에서 키우는 이 바질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요. 정말 바질 중에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 이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향기가 좋은 바질을 만들 수 있을까? 바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던 이 이웃 사람들이 아, 요 화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도 그 뭐예요 토분 있죠? 토분으로 이 사람 얼굴 모양 이 모로 청년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바지를 심어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르모에는 이렇게 그 모로 청년의 머리 모양을 한이 화분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팔레르모에 가면은 이렇게 이 사람 머리 형상을 한 화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시칠리아 처녀의 사랑과 배신과 질투심 그리고 복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서 이 모로 청년의 머리로 된 화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요. 전부 화분이에요. 요건 진짜 바실리코를 넣어놨는데요. 많이 지금 이렇게 개편이 되어서 좀 다른 모양들을 만들고 있지만 원래 그 전통적인 그 떼스타디 모로는 요런 식이에요. 여기 요런 식이고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이쁜 모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라믹들은요. 요 하나에 머리 하나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아주 잘 만든 것들은 값이 그래도 꽤 많이 나가는 편이랍니다. 참 멋지죠, 그죠? 이 모로 청년, 와, 저도 반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쁘죠. 네, 이런 거 있고요. 또 어디 한번 다른 데 한번 더 가볼까요? 이거 이쁘네요. 와, 그쵸? 네, 이렇게 왕관, 항상 왕관과 꽃, 그리고 요 과일들, 신 과일들, 레몬이죠? 레몬 같은 요런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이제 각 집마다 전부 만드는 모양이 틀리죠? 조금씩 변형을 해서 자기 가게들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모양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참 이뻐요, 진짜로.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참 이쁘네요. 테스타 디 모로 인베르노 이 겨울 상품이라는 건데요. 아, 요거를 우리가 살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요거가 한 30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교하게 아주 잘 만들었죠. 그만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칠리아에 가셔서 팔레르모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얼굴 모양을 한 요런 세라믹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작은 것들도 있어요. 한 10맨 뭐 10유로, 20유로, 30유로 하는 그런 작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기념으로 사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참 이쁘네요. 네, 이것도 이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두 사람이 이 시칠리아 처녀가 그냥 바로 죽이지 말고 대화를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대화를 했었다면은 그 청년이 자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가버리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요, 혹시 뭐 친구나 아니면 연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것도 이쁘네요. 네. 이것도 이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데스타디 모로 여기 써 있죠? 데스타디 모로 모로 청년의 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참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 Thank you.